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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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확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밀크앤원이 파베이크 제품으로 홈카페 요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걸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크루아사? 역시 개발자는 역시 대단하네요.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촬영하는 게 첫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SSG닭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쓱딱쓱딱으로 읽으면 되나요? 오. 네, 쓱딱쓱딱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 쓱딱쓱딱. 아, 이름 진짜 잘 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역시 저희 홍보팀. 그래서 쓱딱쓱딱이란 상품 담당자들이 본인의 상품을 주제로 쏙딱쏙딱 이야기를 나눠라. 이런 뜻 아닐까요? 오늘 시작에 앞서서 한번 본인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커머스팀 하모석입니다. 그래서 빵 제품을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부대찌개도 하고. 아, 부대찌개요? 네. 빵이랑... 빵이랑은 전혀 다른데. 뭐가 제일 낫나요?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럼 빵 치울까요 오늘? 저는 BK 마케팅팀에서 이마트 내에 있는 베이커리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걸 상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쭉 빵을 하셨네요. 계속 쭉 또. 베이커리만. 네. 아, 또 우리 부대찌개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또. 네, 빵에 진짜 진심인. 빵밖에 모르는데. 아, 빵밖에 모르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BK 랩에서 샌드위치 개발하고 있는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빵 안에다가 다양한 속재료를 채워서 하나의 제품이 된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빵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빵 진짜 빵순이시네요, 그렇죠? 네. 최근 한국인의 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집에서 이 빵과 커피 시장이 엄청 커진다 그래요. 저희 그 외할머니가 쌀농사를 지으시는데 쌀농사요? 인천쌀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만큼 뭐 빵이나 이런 게 잘 나간다는 건데 쌀 소비보다 밀 소비가 더 올라오고 있다고 좀. 요즘 또 그 에어프라이어가 집에 다 보급되면서 저희가 또 주력으로 미는 게 있죠? 냉동해서 먹는 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지가 있고 파베이크가 있는데 생지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베이킹 능력이 필요해요. 해동부터 해서 발효도 해야 되고 금손도 있겠지만 똥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잡아주는 게 한 90% 구워진 채로 냉동을 시킨 빵이 있는데 마치 집 앞 빵집에서 사온 듯한 그런 빵을 먹을 수 있는 앞집 빵집의 개념? 앞으로는 그냥 빵집 갈 필요 없이 그냥 빵은 온라인에서 냉동빵 시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빵집은 오셔야죠. 여쪽이 잘 되면은 큰 빵은 그럼 데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빵 이번에 새벽빵하고 또 노티드가 같이 콜라보해서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노티드라는 좀 약간 MZ세대들이 줄 서서 사 먹는 그런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네. 노티드 모르면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닐 수도 있죠? 노티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우유식빵을 런칭을 했어요. 우유식빵이요? 유통기한 며칠짜리? 5일짜리. 그거 갑자기 이렇게 먹어. 네, 짧아서. 아, 짧아서. 아. 냉동 베이커리는 유통기한이 길다. 네. 이제 올해 두고두고 먹는 빵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집에서 밥을 먹는 끼니가 7끼가 아니에요. 7번도 안 먹는데 그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는 유통기한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요? 사장님 기준이신 거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님들이나 그러면 아이들이 참시새끼를 집에서 밥을 먹어요 지금. 유통기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베이크나 새벽빵이 모두 그 홈베이커리의 그 최종 진화 단계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 기획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딱 이 상품이 있을까요? 뭐 많긴 한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프랑스 바게트였던 프렌치 바게트. 바게트가 특징이 길어요. 이거를 택배로 보내면은 아이스박스에 안 들어가요. 요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딱딱한 게 뭐 기록 찾아보니까 전쟁 때 독일군 쳐들어왔을 때 바게트로 던져서 사람을 죽인 일화가 있어요. 바게트를 던져서? 아, 진짜라. 찾아보면. 무기네. 그만큼 단단하다는 단단하다.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산 바게트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무료 배송도 되고.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네.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좀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지금 제 노티드 식빵은 없나요? 준비되었네요. 네. 아, 예.
빵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직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것도 내 자식이라 제 자식도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이 제품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제 점포에서도 다 이틀 전에 막 주종 반죽을 치고 막 그 다음날에 또 반죽을 더 추가해서 치고 이게 새벽마다 구우면 신선할 수밖에 없네. 아 그럼요. 신선 매일매일 듣는 그러면은 하모석 프로님께서 꺼낸 이 빵은 과연 이 노티드 식빵보다 맛있을까요? 결이 다섯 개처럼 결이 16개입니다.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이 많을수록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적정한 결이어야 좋은 거지. 근데 16결이 제일 괜찮더라. 그래서 이 제품은 마가린이 들어가지 않은 버터만 넣었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사실. 그나마 얘는 좀 출세한 제품이에요. 아, 출세한 자식. 드셔보세요. 네, 제 자식.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촉촉한 것 같은데요? 물다리기 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찢을 때 되게 쫀쫀한 느낌이 납니다. 물이 안 들어가고 다 100% 우유로만 들어가. 네, 우유로만. 그래서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버터만 넣어서 그런지 향이 먹으니까 버터향이 그냥 확 풍미가 있네요. 밀크앤러니 식빵도 먹어보고 노티드 식빵도 먹어봤는데 개발자님 어떻게 여기 있는 식빵이나 아니면 다른 밀크앤러니 제품들로 레시피 추천 가능할까요? 별도의 이제 에어프라이어나 또 전자레인지가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이제 밀크앤러니 팝베이크 제품 중에서 이제 플레인 베이글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인가요? 이 제품 어니언이 지만 네. 어니언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크림치즈를 미리 풀어줬어요. 크림치즈를 소스 대신에 사용을 할 건데 크림치즈도 베이글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몇 칼로리인가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드실 거잖아요. 아, 따져 먹어 나. 이거는 네, 상추인가요? 네, 양상추입니다. 집에 있는 다른 야채들을 사용을 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 토마토가 작아 보여서. 아, 하나 더 넣어드려. 하나 더 넣어드려. 그 다음에 체다 치즈 한 장. 이것은 스위스 치즈라고 하는 하얀색 치즈입니다. 뚜껑을 덮어주면, 여기서 다시 해도 될까요? 뚜껑을 덮으면 완성입니다. 와. 이거 뭐 레시피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는데요? 근데 되게 비주얼도 그렇고 그냥 일반 카페에서 파는 것 같아요. 커피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맥주랑. 구독자님께서도 저희에게 레시피를 또 추천해주는 건 어떨까요? 너무 기대돼요. 추천하는 레시피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레시피 추천을 한번 남겨주세요. 호석 프로님, 예. 혹시 구독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16결 데니쉬 식빵을 30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댓글창에 남길 수 있고 이 댓글은 7월 22일 금요일 자정까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 선정해서 저희가 밀크앤러니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새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유통기한 목요일까지 나올 것 같아요. 가져가지 말고 시켜드실래요?